이파야, 네 피로 머리 탈모 치료도 좀 하고 이번에 맞을 때는 눈 감고 맞지 말고 눈 뜨고 맞아야 돼. 그래야지 두세 대는 더 버틸 수 있으니까 눈 뜨는 법 좀 배우고 눈 감고 이러지 좀 말고 보고 쳐. 알았지? 이번에 나랑 한번 몸 섞어봐서 알겠지만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나도 진짜 열심히 하고 플라이급이라고 하면 사실 국내 단체에서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빠르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플라이급 중에서도 빅 유닛 좀 큰 사람들이니까 화끈하게 피니시 나오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자. 물론 너가 뒤질 준비하고 뒤지게 맞을 거다. 뒤지게 맞고 기절하든지 아니면은 기절 안 하면은 탭 칠 때까지 때리려고요. 존 존스가 마우리시 쇼군 챔피언 벨트 뺐을 때 본인이 셀프로 탭 쳤던 것처럼 네. 보내지 않을 겁니다. 가려고 하면 다시 깨워주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까지 시켜주고 제가 약속했거든요. 바이코 징징이 코 제가 높여주겠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약속 공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태입니다. 샤비 MMA에서 블랙컴뱃 초대 플라이급 챔피언전을 앞두고 있는 배디가이 선수를 모시고 정식 인터뷰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샤비 MMA 플라이급 소속 파이터 이제 블랙컴뱃 초대 챔피언을 앞둔 배드가이 이준영 선수입니다. 미리 네, 네. 앞두고 있다. 네, 앞둔 거죠 뭐. 이미 한 스텝이 나와 있는 배드가이 선수인데 심리적으로 배드가이 선수를 만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을 네. 바이퍼 선수와 악 vs 악, 빌런 vs 빌런 이 엄청난 대전, 이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피에로 선수가 이렇게 과자를 챙겨주셨다고 해가지고 예, 절대 뭐 광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역시 챔피언의 품격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인성까지 좋은 챔피언.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오차 범위가 없이 딱 56.7kg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리 이제 식단 관리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운동하고 일 외에는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수업도 한 두 개 많으면 다섯 개 이렇게 하고 운동은 이제 선수부 하고 하루에 이제 두 탕씩 운동하거든요. 와. 옛날에는 3탕씩 했는데 네. 그때는 일을 좀 안 하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네네. 너무 힘들어서 나이가 제가 생각보다 어리진 않아서 네네. 20대 후반이고 이제 네. 내일 이제 30대니까 2탕씩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4월 15일에 블랙컴뱃 초대 플라이급 챔피언을 두고 바이퍼 선수와 이제 자웅을 네. 겨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 파이터의 인생에서는 두 번째 챔피언전인데 상당히 네. 정말 안 오는 기회거든요. 네, 맞습니다. 권전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챔스 한번 뛰고 바로 넘버링 올라간 선수는 제가 처음이라서 그만큼 저를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바이퍼한테도 고마운 게 밧돌을 맞았다고 하죠. 로또 말고 밧돌을 맞아서 네. 덕분에 넘버링에서 공짜로 벨트까지 갑니다. 그런 계기가 생겨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벨트만 이제 딱 아주 좋습니다. 바이버 선수가 이렇게 네. 벨트를 내밀면 네. 이제 배드가이 선수는 받는다. 네, 뱀이 이제 자기 몸 알아가지고 이제 원래 말잖아요. 벨트 네. 몸 알아서 같이 이제 네. 제가 컬렉션 만들어줄게. 아 이제 바이퍼가 이제 뱀이니까 네. 벨트에 뱀까지 감겠다. 네, 그 가죽을 뱀 가죽으로 해가지고 아. 같이 컬렉션으로 내가 초대 챔피언 된 기념으로 그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를 내가 기억할게. 장난 아닙니다. 배드가이 선수 기세가 대외적으로는 원래 생각보다 바이퍼 선수의 성향과 스타일과는 달리 특히나 라테 선수 때보다도 네. 말을 잘 안 하세요. 꽤 오랜 기간 이제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건 조금 자제하고 훈련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평소와는 다른 바이퍼 선수의 행보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뭐 유튜브 할 시간에 그냥 운동이나 더해 푸시업 하나라도 더해 그게 너가 덜 맞아. 열심히 해야지. 뒤지기 싫으면 쪽팔리게 KO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기 싫으면은 이렇게 유튜브도 안 하고 뭐 방송도 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아가리 털 시간에 입 운동하지 말고 아령이라도 하나 더 들고 태클이라도 한번 더 치고 수비를 방어하고 하이가드 혹시 하고 이렇게 한번 해주면 네,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롤하지 말고 네, 롤하지 말고 아 롤도 안 해. 아 저 이거 롤도 안 해가지고 롤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바이버 선수는 하면은 미친 거죠. 근데 뜨끔 롤 하다가 갑자기 이 영상을 보고 뜨끔 제 영상 보면 이제 더 열심히 운동할 겁니다. 아 오히려 상대를 응원해 주는군요. 예 열심히 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타격은 당연히 뭐 안 되고 제가 시합 때 그라운드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블랙컴뱃
영상 찍은 거에 나올 겁니다. 제가 누구를 넘기고 어떻게 하고 하는지. 제가 지루해서 그라운드를 안 하는 거지. 어느 정도는 합니다. 방어도 하고 쥐스도 하고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와도 어떤 영역에서 싸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엘보우랑 니킹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펀치는 단련을 엄청 해도 어느 정도 커트라인까지 세지지만 이게 엘보우랑 니킥은 무조건 맞으면 치명상을 입는 것 같아서 그것만 조심하면 뭐 사실 딱히 잡힐 것 같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 영역에서도 저한테 안 될 것 같아요. 땅클린치? 제가 오히려 땅클린치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땅클린치 또 배웠거든요. 새로운 스타일을 배웠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한테 잡히면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방위에서 다? 다 안 되죠. 할 수 있는 건 이거 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입은 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인정하는군요 그거는. 네, 기자회견 때는 제가 지고 리벤지로 시합에서 조져버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입에서도 그렇게 안 질 것 같은데? 아 근데 걔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아 인정할 거 인정하는 거죠. 갑자기 X를 쳐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이퍼야 네 피로 머리 탈모 치료도 좀 하고 이번에 맞을 때는 눈 감고 맞지 말고 눈 뜨고 맞아야 돼. 그래야지 두세 대는 더 버틸 수 있으니까 눈 뜨는 법 좀 배우고 눈 감고 이러지 좀 말고 보고 쳐. 알았지? 이번에 나랑 한번 몸 섞어봐서 알겠지만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나도 진짜 열심히 하고 플라이급이라고 하면 사실 국내 단체에서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빠르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플라이급 중에서도 빅 유닛 좀 큰 사람들이니까 화끈하게 피니시 나오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자. 물론 너가 뒤질 준비하고 뒤지게 맞을 거다. 뒤지게 맞고 기절하든지 아니면은 기절 안 하면 탭 칠 때까지 때리려고요. 존 존스가 마우리시 쇼군 챔피언 벨트 뺐을 때 본인이 셀프로 탭 쳤던 것처럼 네. 보내지 않을 겁니다. 가려고 하면 다시 깨워주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까지 시켜주고 제가 약속했거든요. 바이코 징징이 코 제가 높여주겠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약속 공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가이 선수가 본인 파이터 인생에서도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죠. 네. 블랙컴뱃 초대 플라이급 챔피언전에 임하는 배드가이 선수가 와주실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격투기 인생을 한 10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관심 받고 응원해 주거나 뭐 악플 다시는 분들도 관심이라 생각해서 저는 뭐 나쁘게 막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그래서 관심이라 생각해서 제가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향이 INTP라서 되게 내성적인 성향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예, 말도 없고 좀 전혀 몰랐네요. 운동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블랙컴뱃이라는 정말 좋은 단체에서 좋은 모습으로 이제 또 타이틀전을 거머쥐게 돼서 아직 거머쥐진 않았지만 이미 챔피언입니다. 마인드는 이제 곧 이제 챔피언전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시면 이제 너무 제가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뭐 감사드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재주가 이렇게 막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정말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시면 그에 맞게끔 화끈한 경기로 보답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